영어도 안 써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이게 진짜 찐 로컬이다. 그럼 딤섬을 하나씩 다 먹어볼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모르니까 그냥 다 먹는 거. 그래. 야, 다 먹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 했어. 구역.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로. 아니, 그렇게 했어, 그냥. 시원하다. 어떤 게 맛있을지 모르니까 다 시켜야죠. 골. 멋있다. 시키는 거예요. 시원하다. 번째째라서. 진짜 이 첫차 좋다. 비상, 비상. 큰, 너무 큰 남자가 왔어. 큰일 났어. 한마디로. 와. 와우. 저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봐. 보통 두 개씩 나오죠. 맞아, 맞아. 첫 끼죠? 첫 끼. 첫 끼. 아침입니다. 이제 와. 둘째 날 첫 끼예요. 이거지. 이거 쇼마이 아니야. 맛있어. 쇼마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새우알. 맛있다. 이게 되게 꼬악꼬악 하면서. 새우 향이. 새우향이 새우가 살아있네. 아, 맛있다. 저 이거 베스트. 더 먹어봐, 이제. 이거 뭐야? 맞다. 닭발이다. 진정으로 딤섬을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이 먹는? 닭발! 오, 진짜? 닭발 딤섬이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닭발도 있고. 맞아. 바베큐도 있고. 돼지갈. 너무, 예. 닭발이 엄청 크다. 이거 독수리발 아니야? 독수리발? 진짜 그 딤섬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저 닭발 딤섬 무조건 먹거든요. 악수. 어? 악수. 어때? 달달한데? 그 향신료 향이 있네. 향신료가 저기 있구나. 근데 이거 매력 있는데, 저 매력 있어. 이거 먹을 줄 안다는 사람 먹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거 먹어보자. 네.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오. 뭐야, 저건? 아, 전복! 아, 와, 저거 진짜 맛있어. 미쳤다, 미쳤다. 새우 식감에 전복이 들어가 있네. 아, 너무 맛있어. 아, 저, 니가 잡혀, 저거. 아, 실화합니다. 스타방에 실화해요. 와. 됐어요? 와, 요 느낌 좋다.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전복이. 와. 새우랑 전복이 결혼했네. 두 개씩 꺼낼까요? 아, 이거 두 개씩 꺼내, 두 개씩. 이것도 새우. 이거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 맛있겠다. 아. 너 새우살이 그냥 통통. 쫄깃한 피 안에. 몇 피스씩 나왔어요? 세 개요? 세 개, 네 개. 네 개? 아, 네 개면 아우 싸울 일도 없고. 이건 세 개 나왔어. 이건 세 개 나왔어. 아하. 남자 웅집이를 납혀가지고 마른 것 같아. 여기 가져. 와, 이 투명한 피. 보이나? 아, 고추기름 잘 찍어서. 이야. 이건 부추. 이제 자르기 시작했어. 슬프다. 아니, 내용물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야, 이건 부추. 부추 맞아요? 부추 향이 그렇게 세지가 않는데요? 부추 맞나? 너 은근슬쩍 부추 맞아 이러면서 네가 하나 더 먹는다? 하나 더 시키죠. 아니. 이게. 아, 이거 뭐 감자 홍심이 엄청 큰 것 같아. 아니, 감자떡. 감자떡. 비주얼은 감자떡이다. 아,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두꺼운 입이야. 무랑, 뭐, 샐러리. 아, 잘랐네요. 아니, 일단 내용물을 보려고 그랬다니까, 안에 내용물. 20분 가셨다며, 많이 봤다며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내용물이 보고 싶었어. 내용물이 뭐가 들었나. 아니, 근데 약간 아침 공복에 조금 약한 모습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리고 아침에 중점을 그렇게 저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아침 첫 끼를.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더 먹을지. 머릿속에. 이거, 닭발. 가자. 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래.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자, 저 와. 약간 김밥 같다. 와, 두 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더라.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약간 유부초밥 같은 느낌이었다. 그 갈비, 갈비. 저거 맛있잖아. 저것도 되게 유명하죠. 돼지 갈비 여기 맛있어요. 호박. 돼지 갈비 찜. 물량 빼서. 싸움은 하는데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이죠. 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 마지막. 야, 이건 완자네, 완자. 이건 완자다. 갈까? 어, 네. 주문 들어간다, 주문 들어간다. 끊기면 안 되거든, 이거 끊기면 안 되거든. 네, 맞아요. 그게 좀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먹기 전에 주문 넣어야 돼. 아니, 뭐 의견 좀 물어보고 싶어. 아, 오빠 드시고 싶은 거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나? 네. 너 뭐 시킬 건데? 그 닭발. 그리고 아까 전복 그거. 그 샤오마이. 아까, 아까? 설마 형 대세김 나왔어요? 아니 아니야.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만 아는 게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저렇게 하다가 준하 형이 기침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럼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네, 여기 꽉 차면 기침 같은 게 나와요. 아, 공간이 비면서 이런 거 나와요. 야, 근데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니? 배불러? 어, 아니, 배부른 건 아닌데. 아,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진짜. 오늘 이거 첫 끼예요, 아침이에요. 네가 약간 첫 끼로 보여. 머리부터 첫 끼. 자존심이 상해서 먹는 거야. 또 왔어. 할로. 상다리 부러지겠다. 지금까지만 느낌만 살짝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깔까요, 이렇게 좀. 어차피 안 식어요. 이거 식기 전에 다 먹으면 돼요. 아니, 무슨 여동생이 도시락 싸온 것처럼. 약간 육간 도시락 이런 느낌으로. 가자, 가자. 봤어? 가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얘가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겁나는 거 있지. 아, 훌륭하네. 아. 아, 이거 벌써 질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무리. 어, 또 왔다. 야, 이거 1인당 9개씩 줄게. 아, 어차피 남는 건 제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런 거지? 네. 그건 좋다. 형, 준하 형 편하게 뭘로 먹고. 아, 마지막. 야, 해결해. 그럼 싹.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형, 어? 기복? 선언, 선언? 5분만 주세요. 금방 먹을게요.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이게 처음에는 준하 형이 홍콩을 한번 소개시켜줄 게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쫓아다니는 거더라고. 저 완전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랬어, 다들 놀랬어. 할머니들 두통 겨우 드시는데. 너 오늘 혼자 먹어도 이거 네 키만큼 쌀 수 있을 거야. 와, 홍콩 건물처럼. 랜드마크. 지금 아침에? 아침에 딤섬으로. 총 19판 먹었는데 13만 원 정도면은 가성비 그럼. 좋은 맛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케이가 지금 약간 존경이 섞인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금 계속 희망을. 네.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 왜 여길 가보라는지 알 것 같아. 아, 좋아. 야, 일단 스타트 좋다. 야, 좀 걸으면서. 네. 또 가야지, 미식여행인데. 좋죠. 우리 뭐 지친 거 아니잖아? 저는 아닙니다. 나도 아니야. 지금 시작인데 뭐. 이제 시작이죠. 가자. 가자. 아, 다들 뭘 이렇게 놀래고 그러셔? 브런치 13만 원.